자리를 맞아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찾아 단상에 모두 올라오셨습니다. 이제 정면을 보시고 잠시 기념 촬영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여기서 대부도가 뭐 얼마 안 되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저 고속도로 타는 것도 그렇고요.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아요. 서해안에서 이렇게 오면 굉장히 길이 많이 막혔었잖아요. 근데 이게 뚫렸으니까 평택까지는 진짜 덜 밀릴 것 같아요. 평택에서 거기서 여기 올로 서해안 올라오는데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요. 몇 시간씩 서해안 타고 오다 보면.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길이 났으니 너무 좋죠. 뭐 우린 요 지역에 사는데 뭐 좋아지게 길이 딱 막혀서 저 앞이 콱 막힌 것 같아. 뭐 차단이기는 어려웠지만 주민들로서는 별 뭐 득이 되는 게 없어요.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 2013년 3월 28일 오늘 평택 시흥 고속도로가 2005년 사업을 제한하고 8년 2008년 3월 공사를 시작한 후 5년 만에 많은 분들의 기대 속에 드디어 개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공공사로 인해 불편해도 적극적인 성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지역 주민 여러분과 경기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무사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신 건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의 주무관청으로서의 행정지도와 신용보증기금의 금융보증,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과 한라건설 주식회사 등 민간투자사들의 사업 참여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드리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개통되는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정부로부터 최소 운영 수입 보장제에 의한 지원을 받지 않는 최초의 민자 고속도로 사업이고 민간의 창의와 경쟁력을 도입하여 사업비를 가능한 절약하여 이용자의 부담도 크게 줄임으로써 민자 사업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전환시키는 뜻깊은 사업입니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은 앞으로 30년 운영기간 동안 안전하고 편리하며 빠른 고속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람과 물자의 이동 이외에 문화와 정보를 교류시키는 대동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고속도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고속도로 개통에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제가 수원에서 이 시흥 안산을 거쳐서 시아오를 건너서 이 자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통 수원에서 우리 화성을 통해 가지고 이 우리 앉아 있는 이 자리까지 오는데 보통 한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저 위로 바로 길을 터져서 오니까 30분 남짓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길인데 또 경치도 좋고 모든 면에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좋은 도로를 만들어 주신 그리고 또 이번에 취임하시고 우리 경기도 처음 오신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님 오셨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더 크게 보내주시죠. 바로 이
도로가 국가에서 계획을 해서 국비를 4,627억 원을 넣어서 이 도로를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서성환 국토교통부 장관님, 우리 중앙에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 지역 출신의 우리 고희선 경기도당 새누리당 위원장이시면서 또 국회의원이신 고희선 국회의원님, 또 원유철 국회의원님, 조정식 국회의원님, 또 김명년 국회의원님, 부자연 국회의원님, 국회의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도로는 바로 한라건설, 한화건설, 대우건설, 그리고 농협기업은행 신용보증재단 등 민간이 국가 이상으로 더 많은 돈을 내서 이 사업을 제안하고 이 사업을 또 수행해 주셨습니다. 오늘 인사하신 최길대 우리 제2서해안고속도로 사장님과 최병수 한라건설 주식회사 사장님을 비롯한 민간에서 많은 재정을 투입하셔서 이렇게 훌륭한 도로를 건설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최병수 한라건설 사장님, 최길대 사장님 여러분들에게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개통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는 돈을 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신 우리 윤하섭 경기도의 의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많은 시장님들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아마 제일 큰 혜택을 보시는 분이 최인석 화성시장이실 겁니다. 최인석 화성시장님, 그리고 김윤식 시흥시장님, 김성기 평택시장님,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앉은 이 자리는 바로 이 매립지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지금부터 한 5년 이상 전부터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 곳인데, 이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땅에 대한 처분 권한은 물론 대통령이 갖고 계시겠지만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서승환 장관님이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토부 장관이십니다. 우리 국토부 장관님께 이것이 빨리 좀 돼서 잘 될 수 있도록 큰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의 유니버설 스튜디오하고 우리가 같이 시작을 했어요. 싱가포르는 2년 전에 개장을 해서 싱가포르 관광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토지 계약을 못했어요. 국가 땅에. 이래서 과연 우리가 되겠느냐. 정말 장관님께서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밑에 전곡항이 바로 있죠. 전곡항도 우리가 벌써 보트쇼 요트대 하는 지가 4년째 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낙후된 지역이고, 그 주변에 전곡해양산업단지 만들었는데 분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울시와하고 거의 가격이 같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바로 오기 때문에 저는 분양도 잘 되고 이 서해안의 낙후된 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아시는 것처럼 이 시흥에서부터 시작해서 평택까지는 간첩 침투를 막는다는 이유로 철조망이 아직 쳐져 있습니다. 전국 우리 항구를 개발하면서 그 주변의 일부는 철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대부분 철조망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군당국에도 제가 계속 호소를 하고 중앙정부에도 하지만 여러 가지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이번 이 도로 개통을 계기로 해서 낙후된 이 지역이 획기적인 변화, 발전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애써주신 우리 중앙정부의 대통령님, 장관님, 그리고 우리 제2서해안고속도로 주식회사 여러분들, 또 투자에 참여해 주신 많은 민간회사와 금융기관 여러분들께 1250만 경기도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평택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평택과 시흥을 연결하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마침내 개통합니다. 오랜 공사기간 많은 불편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협조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뜻깊은 오늘을 축하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김문수 경기도지사님, 조정식 의원님, 김명현 의원님, 부자연 의원님, 고희선 의원님, 원희철 의원님, 평택시장님, 화성시장님, 시흥시장님과 많은 내외 기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완공되는 이 제2서해안 고속도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금융 여건이나 현장 여건 등 어려움이 적지 않았을 텐데도 무사히 공사를 마무리해 주신 시공사와 근로자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경기 서남부 지역은 평야와 호수 등 좋은 자연 조건을 갖춘 데다 공항과 항만을 이용하기가 편리하여 시화, 반월공단 등 산업화의 전진기지로서, 수도권의 요충지로서 80년대 이후 국가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온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과 직접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없고 교통정체가 심해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2서해안 고속도로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택과 시흥지역의 주행거리와 주행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경기 서남부 지역은 물론 인천 충청권 지역의 산업 물동량까지 원활하게 수송하여 지역 경제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상습 지정체를 겪던 서해안 고속도로의 교통 흐름을 크게 개선하는 한편 시화호, 제부도, 대부도 등 서해안 해양 관광지로서의 접근성이 좋아져 관광산업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지역의 철도망 확충을 위하여 서울 수서동과 평택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를 2015년까지, 부천 소사구와 안산 원시동을 연결하는 복선전철을 2016년까지 개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단지를 충분히 확충하여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고 다양하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 벤처기업 등이 줄어들어서는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개발 사업을 2016년까지 완료하고 주거, 관광, 레저 기능이 조화된 화성 송산 그린시티 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역주민과 내외기빈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토는 비록 좁지만 교통망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 국토를 몇 배 더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또한 경제의 원활한 물류소통을 위하여 복잡한 간선도로망과 도로, 철도의 병목 구간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지속적인 교통망 확충으로 지난해에는 고속도로가 총 연장 4,000km 시대를 열었으며, 고속도로나 고속철도를 통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2시간에서 4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촘촘해진 교통망만큼 국토공간을 더욱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 간의 왕래도 더욱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개통되는 평택시흥 고속도로도 경기 서남부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소한 것은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감으로써 서해안의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앞당기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오늘 개통이 있기까지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지역주민과 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후 5시부터 공식 개통을 하게 됩니다. 제2서양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성공적인 시작과 끊임없는 전진 함께 하길 빕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많은 분들께서 증인으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께서 처음으로 열어주시는 제2서해안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길을 따라 우리가 끊임없이 전진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